산등성이마다 겨울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산골마을 외딴 집에는 어머니가 홀로 겨울나기를 합니다. 산골 생활로 거칠고 투박해진 손. 오늘도 어머니는 산으로 향합니다. 호미와 지게를 벗삼아 땅을 일구고 나무를 하는 두메 산골. 그곳에는 우리들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한 땅 가운데 자리한 영동의 황악산. 황악산이 둘러싼 산자락 아래에는 오지마을 새마골이 있습니다. 이곳 산기슭에서도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집 한 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흙집이 정겹기만 합니다. 산골 마을의 하루는 나무 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18살의 시집와 50여 년 가까이 새마골에서 지낸 조분순 어머니. 잠시 도시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온 곳은 자식을 낳아 기른 이곳이었습니다. 여는 산이 아주 꼭대기라 가지고 여는 위에 사람이 안 살잖아. 그 대신 대지나 버글버글하지 뭐 딴 거는 없고 그래도 공기가 좋으니까 일단은 뭐 살기 편하고 이런 데 사는 거지. 산골 생활의 가장 큰 일은 겨울철 땔감 마련. 눈이 많이 오는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겨울에 눈이 여는 자주 오기 때문에 눈 아프면 못 내요. 내년 봄까지 눈 안 올 때까지 자꾸 해야지 해갖고 여름 되면 나무 안 되면 이제 그때 일하고. 부산에서 나고 자란 조분순 어머니에게 처음 산골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은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집 주변 곳곳에 자라는 호두나무. 살아생전 남편이 자식에게 남겨줄 것이라곤 호두나무라며 정성껏 심고 가꾼 덕이죠. 절로 해가 절로 저놈으로까지 전부 다 호두나무예요. 옛날에 시집으로 오니까 세 개가 있더라고. 호두나무 세 개. 그래가지고 이때 말은 이제 아저씨가 이제 숭구고 사고 숭구고 많이 숭가 놓고 그래도 많이 가꾸고 숭구해가지고 그래 놓고 돌아가시갖고 그래도 지금은 뭐 내가 또 가까가 땀이 좋아요. 올해 또 다시 알찬 열매를 맺을 호두나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은에 수확한 호두 손질이 한창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자란 영동 호두는 이에부터 그 맛이 좋기로 유명했죠. 정월 대보름이면
부럼 깨기를 하며 건강을 챙겼던 선조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줄 호두에 그 마음을 담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적막해지는 산골 생활. 이때 유일한 말벗이 있습니다. 박치기 한번 할까?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꽝! 내가 이쁘다 하면 그거 대부다 주고 가고.